독특한 아이디어와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참 봉사를 실천하는 고등학생들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 봉사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청주 세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박수범 프로듀서가 만나봤습니다. 아기 도깨비 뿌야를 만났어요. 내 이름이 뿌야인가 봐. 어린이집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책 읽는 소리로 도서관이 시끌벅적합니다. 책 잘 읽어주는 멋진 오빠들. 청주 세광고 봉사동아리 학생들의 열정에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입니다. 매주 이곳을 찾아 막내 동생뻘인 유치원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책 저금통을 만들어 새로운 독서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같이 책을 읽으니까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나눔을 실천하여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병원 강당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선율. 빈체로 왕상불이 재능기부 연주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봉사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악기 구성도 특이합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심신이 지친 환우들에게 이들의 연주는 삶의 의지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환자분들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박수를 쳐주거나 그럴 때 보면 저희가 연습을 되게 열심히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좋은 아이디어와 성실함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